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서기열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지난주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주 후반 들어서는 크게 뛰어지면서 결국에 2%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흐름과 함께 주요 기술주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내는지 알려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2.58% 상승하며 11,689.01로 마감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전주와 달리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에 안정감을 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수익률은 다우와 S&P 500을 두 달 연속 앞섰습니다. 지난주 빅테크 업체들은 중요한 발표들을 내놨는데요.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 메타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매출이 부진했던 메타 퀘스트 프로 가격을 최대 $500 인하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힘입어 메타 주가는 지난 한 주 8.72% 올랐습니다.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아마존은 미국 버지니아에 추진 중이던 제2의 본사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주간 수익률은 1.58%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었지만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고 새로운 멕시코 공장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투자자의 날 직후 크게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주 후반 회복하며 한 주 동안 0.4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밖에 알파벳 A주는 5.07% 오른 것을 비롯해 애플이 2.94%, 마이크로소프트가 2.44% 상승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0.62% 하락하며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또 실리콘밸리에 계신 만큼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실리콘밸리에 문샷 종말설이 돌고 있습니다. 문샷 시대는 끝났다라는 소식인데 이제 우울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분위기,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문샷은 1960년대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에 뒤지던 우주 사업을 일거에 뒤집기 위해 추진했던 달 탐사와 안전귀환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후 문샷은 달 탐사선 발사에 맞먹을 정도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단순히 생각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즉시 실행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 사고를 문샷 씽킹이라고 합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실리콘밸리의 문샷 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샷 프로젝트들은 개발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성공만 하면 인류가 누릴 생활 수준의 일대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기준은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배송, 로봇,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장기 계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 리케아 원동력 중 하나로 문샷 프로젝트가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 실리콘밸리의 비용 절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문샷 프로젝트들이 폐기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은 정리해고 1순위가 됐습니다. 특히 구글이 대표적입니다. 검색 엔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온 구글은 그동안 구글 X라는 이름으로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웨이모, 그리고 인간을 돕는 로봇 개발 기업인 에브리데이 로봇, 생명과학 벤처 베릴리 등이 구글 X에 포함됐습니다. 올 들어서 구글은 지난 1일 웨이모에 대해서 올 들어 두 번째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를 해온 헬스케어 자회사 베릴리의 직원들도 올 들어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2021년 11월 분사한 에브리데이 로봇은 지난 1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뒤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기 전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내부 조직 그랜드 챌린지를 해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나 스마트 글래스처럼 미래 수익원이 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굴 개발하는 조직으로 2018년 전후 신설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그랜드 챌린지가 만든 아마존 케어 서비스가 종료됐고 이어 10월 이 조직의 리더도 아마존을 떠났습니다. 메타버스 개발에 올인해온 메타도 올해를 효율성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메타버스 투자를 선별하고 주력 수익원인 디지털 광고 사업에 내실을 다지겠다는 게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의 구상입니다. 메타는 이미 지난 1년간 뉴스레터 플랫폼 서비스, 맞춤형 뉴스 서비스, 화상 채팅 단말기 포털 등에 대한 투자를 줄여왔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문샷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은 그만큼 지금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는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인 벤처 투자가 로저 맥나미의 발언은 곱씹어 볼 만합니다. 글로벌 혁신을 이끌어온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마저 혁신적인 사업에 투자를 아낀다면 인류의 진보가 더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